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영광입니다. 자, 제가 오늘 할 실험은 이 종이컵 로켓을 만드는 실험을 할 건데, 자, 종이컵 로켓을 만드는 실험을 하겠습니다. 이게 여러분들 이게 칼슘 카바이드라는 물질인데 물과 반응을 하면은 그 아세틸렌이라는 기체를 발생시켜서 그 기체에 불이 붙으면은 강력한 폭발력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때는 절대 어린이분들은 혼자 하시면 안 되고요. 꼭 부모님과 같이 동행하에 하셔야 된다는 거. 자, 일단 페트병을 지금 원래 작은 걸로 해야 되는데 지금 큰 거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큰 걸로 실험을 할게요. 칼슘 카바이드라는 물질이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물에 닿으면은 그 아세틸렌이라는 그런 뭐 휘발성 기체를 이렇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. 어린이분들은 절대 그 혼자 실험하지 마시고 아빠나 부모님과 함께 같이 실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종이컵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빈 페트병, 그 다음에 칼슘 카바이드란 물질입니다. 이 칼슘 카바이드라는 물질을 아주 소량만 넣으면 돼요. 많이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. 여기에 구멍을 뚫어주시고요, 일단. 구멍을 이렇게 하나 뚫어주시고요. 예. 아세틸렌 기체에다가 불을 붙여주기 위해서, 이거를, 이 토치라고 하죠. 불 붙일 때 쓰는 토치인데, 이거 안에 꽂아줍니다. 이게 원래, 여러분들 냄새가 좀 암모니아 냄새가 나가지고 밖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눈이 많이 오고 밖에 날씨가 좀 안 좋습니다. 이 칼슘 카바이드라는 물질인데 아주 조그만 쬐깐한 거 하나만 넣으셔도 충분하게 반응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조각 하나를 꺼내셔서 0.5mm 정도 되는 이 조각 하나를 꺼내셔가지고 물에 닿자마자 바로 뭔가 타는데, 어우, 냄새! 여기 물이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, 거기에 닿았네요. 무슨 탄 냄새 같이 나는데. 자, 그럼 실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물에 닿으면 어떤 반응이 생기냐, 그것부터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요. 자, 여기 물을 살짝 떨어뜨려 두고, 이 칼슘 카바이드라는 물질을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타면서 기체를 발생을 시킵니다. 자, 보이시죠? 이게 아세틸렌 기체인데 이게 휘발성을 갖는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조각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조각을 여기 넣고요. 그대로 아, 지금 이게 지금 부피가 크다 보니까 이게 지금 1.5리터 페트병이다 보니까 조각 하나로는 기체가 충분히 발생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. 조각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몇 개 더 넣어서 큰 놈 하나를 넣어서 실험하도록 할게요. 아우, 냄새는 진짜 좋지 않네요. 자, 꽂아주고 물을 좀 넣은 상태에서
갑니다. 발사. 발사. 오.